ら자 아직 내부에서 그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미리 지어놔야겠군요. 자 저기는 이제 성벽이 있으니까 됐고 여기도 내가 따로 동맹을 맺어버리고 역시 협박이 최고죠. 협박이 최고입니다. 자, 빨리 지금 만리장성 지어가지고 죄다 이제 방비하고 뭐야 야, 장합이 나갔네? 하 저거 참 그... 역시 살려둬서는 안 됐어. 역시 남캐 같은 거 살려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얻는 족족 그냥 다 처형을 했어야 했어. 마국간을 지금부터 지으려고. 네. 아니 잠깐 여기 성벽인데 왜 이게 뚫렸지? 뭐 이제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대장간하고 기타 등등을 마구 지어 나가면 되겠죠. 우선은 여기 땅에 대장간을 2개 대장간을 짓고 그 다음에 학문소 6개 짓고 아 도구점을 그냥 짓는 게 낫겠지. 이거 뭐 세트별로 지금 다 모았는데 드디어 대장간을 다 지었어. 드디어 다 지었어. 자 이제 이쪽에다가 계속해서 도구점을 한방에 다 몰아서 짓고 적토마를 뽑을 겁니다. 성벽을 이제 다 지어놨으니까 저기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느정도 무시를 해도 돼요. 지금부터 이제 건설 붐입니다. 아니 뭐 원래 옛날부터 그 중국에서 황제가 새롭게 그 탄생을 하면 응? 항상 하던 게 그 토목공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합하고 응? 궁 짓고 여포는 아주 그런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뭐 자꾸 이제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제할 바는 아니죠. 백성들이 알아서 맞겠지. 자 이제 구입을 해볼까요? 드디어 지금 육성 무기가 풀렸습니다. 야 옵션 좋아요. 옵션 좋아. 도구점에서도 진공서. 이때 동안 진공서가 없었어요.
동물도 사고 뭐 학문 따위는 필요 없겠지. 자, 일단 소문 세 번인가 냈고 사리사욕이 아직 그 한 번이 모자른데. 일단 너 뭐야? 넌 대체 존재가 뭐였어? 네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처형이다. 어? 인덕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지용님! 뭐 애들이 자꾸 쳐들어와 귀찮게. 나 빨리 동탁을 갔다가 지금 이걸 내려야지. 내가 그 다시 뇌물을 받을 텐데. 지금 뇌물을 줄 만한 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악당 쪽에 가까운 친구가 어디 없나? 얘는 자꾸 그 거절을 하네. 어, 잠깐만. 아유, 지금이다. 야, 동탁 너 그냥 관직 없음. 자, 이러면 아마 또 네, 동탁이 뇌물을 한번 시도를 하겠죠? 그러겠지? 그래야 돼. 지금 뇌물 한 번을 더 받아야 돼. 딱 한 번. 한 번만 더 받으면 돼. 진짜 뇌물 한 번만 지금 더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칭호인데. 동탁이 과연 저에게 그 뇌물을 줄까요? 줘야 되거든. 일단 동탁이 저기 계속 저 서 있는 거는 좀 보기 싫으니까. 아, 지금 또 올려주려고 해도 저 난만해서 저 계속 쳐들어오네. 난만을 빨리 조져야겠어. 일단 그래도 의리상 그 한 뭐야. 그래도 예의상 한 번 정도는 지금 네 공고를 해보고.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를 공격을 했겠다. 야,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 몇 번을 지금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어? 이거 그러니까 내가 그 착하게 살아주려고 해도. 야, 이게 그 용납이 안 되네.
자, 정수철님 어서오세요. 어? 말 바꾼 거 깜빡했다. 아니 근데 뭐 가까우니까 금방 끝내겠죠. 되게 가깝네 진짜. 아니 겉 좀 몇 개만 먹으면 바로 본진이네. 치멘파 한글판이 풀스포로 밖에 없어요. 풀스포 아니면 비타. 자, 무기를 바꾸니까 세졌죠. 거기다 가끔 터지는 이제 치명타까지. 뭐 사실상 지금 거의 뭐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통일은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고. 뭐 여기까지 태코 올렸으면 뭐 끝났지. 결론적으로 이제 무슨 칭호를 따서 게임을 끝내느냐. 그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 과제인데.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런 애들은 다 사회 처분하고요. 아유, 어차피 저기 성벽 지어놔가지고 백날 쳐봐야, 네. 안 무너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본격적인 하렘 구성을. 야, 드디어 뇌물 주네. 이제 뇌물 세 번째인가? 여포의 아들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드디어 탔어. 나찰. 야, 결국엔 이쪽으로 왔다. 야, 결국에는 그 비장군에서 지금 멈춘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 그 살다 아퀴나찰. 네. 이렇게 그 악기까지 땄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갑자기 이제 착해져 볼까요? 여기서 이제 성인 군자를 한번 찍어봐. 여기서 지금 성인 군자 찍고 우호도 20명 거 더 좋아지면 바로 그 지성 여신인 것 같은데. 야, 20명이 필요하다. 데려와라. 홍견 세력이 멸망했다고?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한번 착해져 볼까? 야, 지원이다. 지원을 총 15번을 눌러야 되는군요. 그야말로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해야 나중에 황제도 될 수 있나? 자, 지원 다섯 번. 보니까 방어전도 해야 되네. 방어전 10번. 그래야지 그 수호신이라는 게 지금 따진다고. 자,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장수가 아직 20명은 안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 한 6명 정도가 더 필요하네. 뭔가 클론 시리즈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언제 저런 걸 다 만들었지? 아, 마리오? 자꾸 까먹네. 아니, 익숙함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냥 계속 이마에 타고 다녔다 보니까 바꾸자는 생각이 안 나. 아주 그냥 오늘 여포의 생애가 아주 그냥 파란만장합니다. 이거 어차피 근데 둘 다 딸 수 있는 거겠지, 생애를? 야, 지금 살아있는 세력이 엄베코였어? 자, 하여튼간에 호의도 그 다섯 번을 했고, 금광불개. 자, 인사. 빨리빨리 그 데려와. 20명이 필요해. 방어전을 갖다가 다 해야 되네.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는 수밖에. 이번에는 꼭 말 바꾸고 갈 거야. 생각해보니까 또 적토마는 안 산대. 뭐야 이거. 나 적토마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방금 공격당한 곳인데 여기 또 계속 공격을 당하는군요. 이 땅에 뭐 꿀 발라놨나? 에이, 여기 왜 이렇게 좋아해? 한번 공격 왔으면 됐지 뭐 풀타임도 없이 연속으로 지금 공격을 온다고? 벨그에게 줄 자비란 없다. 자, 포박됐으면 죽어야죠. 아니, 포박이 됐으면 죽어야지 당연히. 아니, 우리나라를 그 침공한 그 어? 적의 수괴들을 내가 왜 살려줘? 자, 일단 계속해서 지원을. 정군 지원 같은 거 한 번에 나오면 딱 좋은데 황제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하네. 그게 굉장히 아쉽군요. 일단 피로도도 좀 회복을 하고. 어? 일단 천도도 이제 낙양으로 적토 마라. 도구점 절영등 적토등. 야, 드디어 이제 적토등을 이제 구입을 하네. 아니 뭐야, 왜 이게 그 계속 공격을 받나 했더니 이게 성벽이 무너졌네? 아니 얼마나 지금 공격이 당했으면. 아니 진짜 여기 뭐 꿀 발라놨어? 돌림방을 하는데? 아니 형주가 대체 왜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죠? 동탁이요? 쳐내시길 바라는 건가요? 쳐낼까요? 이제 뭐 슬슬 필요 없긴 한데 어차피 그 주주용님도 내가 지금 다 했고 뇌물도 지금 다 받아가지고 지금 악기나차에 땄고 뭐 솔직히 이제 더 이상 그 필요가 없는 거는 맞는데 네, 인덕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덕을 9999를 가볼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남았냐고요? 사실상 지금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났는데 칭호 따려고 일부러 네, 좀 더 이제 네 오버타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맞다. 적토마 안 바꿨네 또.
사실 게임은 지금부터 그냥 마음만 먹으면, 네, 그냥 어택당만 하면 끝나요.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도 치면 지금 온 맵에 멀티 지금 다 먹고, 뭐 병력은 뭐 전투승양양까지 한 뭐 세 부대는 뽑아놓고, 어? 그리고 적에게 남아있는 건 거의 뭐 커맨드 센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부러 지금 도전 과제를 위해서, 네, 약간 지금 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제가 인덕을 높이면 동탁은 알아서 나갈 것 같은데. 자, 이것까지 지금 방위전을 내가 몇 번 했지? 한 다섯 번인가 했나? 생각해보니까 그 5도 20명을 채우려면 나도 지금 등용전선에 지금 나가가지고 그 인재들을 또 등용을 해야 되네. 뭐 나중에 이제 또 처형하면 되니까 일단은 또 등용을 할까 싼 애들로. 아, 갑자기 이거 착해지려니까 또 굉장히 뭔가 플레이가 힘들어지는군요. 세상에 쉬운 플레이가 없네. 넌 또 뭐야? 야, 일단 들어와라. 필요하다. 야, 저쪽에 대장군이 지금 잡혔어. 아, 이제 다섯 번이야? 아직 다섯 번을 더 해야 되네. 넌 또 뭐야? 어. 자, 빨리 재빨리 또 건설을 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야, 이 마이너스 9999에서 이거 다시 그 선량함으로 9999를 찍으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까? 대성현만 계속 해주면 될까? 일단 등용도 좀 하고. 오, 하나씩 지금 데려오고 있군요. 좋았어, 좋았어. 20명이 지금 되었을까? 이것도 방위전에 포함이 될까? 적토 등?
드디어 탔습니다. 드디어 탔어요. 저 살랑살랑하고 저 아름다운 붉은 꼬리를 보십시오. 아니 이 녀석 보게, 지금 날 떠나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상한 방랑군에 들어가서 지금 날 적대하고 있어. 야, 저거는 저 잡으면 무조건 저 처형이다. 야, 그러니까 기껏 살려줬더니 지금 저기 넘어가가지고 지금 역적질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딱 말하자마자 잡히네. 자, 이렇게 꽤나 데려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넷 뭐 한 20명 일단 넘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성현을 통해서 놀아봅시다. 마음껏 놀면서 이제 우호도를 관리를 하고 친해져 볼까요? 우호도도 높이는 김에 네, 이제 착해져 보는 거죠. 큰 덕이 따지면 되는 건데. 저거 이상은 안 되나? 어이 뭐야, 20명이 안 됐어? 다시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딱 20명인데 왜 여기서 큰 덕이 안 따지지? 설마 큰 덕을 내가 아까 이미 땄었나? 확인을 해보자. 자, 칭호 정보. 아, 땄네. 큰 덕을 이미 땄었네. 그럼 오히려 지금 천하 태평이 중요한 거였구나. 아니 내가 언제 근데 그렇게 친해졌었지? 초반인가? 초반이었나? 네, 일단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뭐야,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였네. 지원으로 지금 그 땅을 갖다가 여덟 군데를 제가 지금 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지금 너무 인덕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한 방에 그 인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네, 없군요. 그 착해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 뭐 하여튼간에 뭐 왔다 뭐 하나 땄다.
자, 지금 네 군데가 행복해져 있고 세 군데만 더 행복해지면 돼. 자, 여섯 군데. 일곱. 됐죠? 된 거죠? 응? 아직 모자른가? 여덟 군데구나. 그렇지. 천하 태평. 너도 뇌물 같은 거 주냐? 아이, 몰랐네. 노숙 너도 그 뇌물 같은 걸 주니? 아이, 저 친구도 저 못 써먹을 친구였구만. 하, 너 대체 저 형주가 뭐가 있다고 계속 나의 공격을 하니? 야, 저거 그냥 항복 공고로 그냥 뭐 넘겨버릴 수 없나? 야, 항복해 임마. 어? 해버리네. 세상에. 네, 엠파이어스가 이런 게임이에요. 아, 이건 좀 예상 외인데? 근데 여기 항복해가지고 우리 땅 되니까 또 다른 애들 또 쳐들어온다. 야, 말이 되냐. 자, 방위전 현재까지 이것까지 하면 이제 여섯 번인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악귀 나차례에서 그 다른 생애로 그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 악기 나찰로 끝내면 좀 그렇잖아. 아니, 근데 난 노숙이 또 뇌물을 줄 줄은 몰랐네. 아, 여기가 그나마 그 방어전 금방 끝내겠다. 야, 거점 두 개만 먹으면 되네. 적들도 대체적으로 모여있어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적들을 때려잡는 걸로도 끝낼 수 있고. 여기가 좀 낫다. 어, 여기 진짜 방어전 채우는 거 그냥 꿀빨개인데. 처분. 자, 행복도도 다 높였고. 성인군자를 따기 위한 이제 인덕치 작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성인군자, 성인군자. 진짜 어느 세월에 따냐. 일단 그 방어전부터 일단 다 끝내야겠다. 10번. 앞으로 이제 4번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여기도 방어전이 금방 끝나는 맵이겠지? 어? 아, 여기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또 강릉이네. 아, 진짜 여기 땅 왜 이렇게 진짜 이 자주 공격당하지?
아니 진짜 뭐죠? 여기 왜 이렇게 그 애들이 좋아하지? 야, 그 오나라가 그 괜히 그 형주를 노린 게 아니네. 어? 여기 진짜 무언가 그 끌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고 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맨날 공격당해? 아니 유표는 대체 이런 땅을 어떻게 지킨 거니? 거의 이 정도면 유표 재평가가 아닙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엠파이어스 쪽이 좀 더 재밌으실 수도 있죠. 맹장전처럼 그렇게 정해진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것저것 꾸미는 재미가 있으니. 근데 뭔가 주어진 목적을 그 해결하는 쪽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엠파이어스는 오히려 좀 안 좋죠. 여튼 뭐 취향이에요, 취향.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어전이 몇 번이었더라? 자 방어전은 뭐 방어전이고 하면서도 지금 그 성인군자를 따야 되는데 할배는 처형 성인군자를 지금 따야 되는데 인덕 올리기가 정말 그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 9999를 찍었다가 지금 플러스 9999를 그 하려고 하니 뭐 올라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성현이라도 계속 좀 하다 보면 좀 오를까요? 황제도 한번 되어보고 싶은데 그쪽으로는 뭐 아예 그냥 이야기 자체가 없고 지금 저 위쪽에 레벨 옆에 저 사악하게 웃고 있는 스마일 옆에 숫자 2가 적혀 있는데 저게 지금 네, 제 캐릭터가 굉장히 그 나쁜 성향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얼마나 그 나쁘게 살았으면 저기서 그 바뀔 생각을 안 해. 건설도 하고 이렇게 그 내가 열심히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야. 운심월성 지원 15번 시행. 안 그래도 필요한 거였어요. 아니 근데 대체 내가 얼마나 그 떨어져 있었길래 지금 저 악역 랭크 1도 안 올라가지? 이런 걸로는 그... 착해질 수가 없는 것인가?
어우, 드디어 지금 1까지 왔다. 야. 야, 드디어 그 악역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약간 벗어났어. 아주 약간. 네, 좀만 그 친구들하고 네, 즐겁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착해질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황제가 되었으니 지금 열심히 그냥 세상에 네, 선정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선정이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그 제한 턴이 끝나가지고 갑자기 그 이민족 엔딩 뜨면 되게 그 웃기겠다. 나 지금 몇 턴째냐? 이거 제한이 언제까지였지? 여튼간에 지금 매일매일이 지금 축제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나 지금 베풀고 있으니 제발 좀 나를 갖다가 좀 착하게 봐줘. 어? 나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우, 드디어 중립까지 됐어.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해질 때야. 드디어 이제 중립이 되었죠. 자, 나라 발전을 위해서 건설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타이밍에 슬슬 그 방어전도 한번 더 해줘야 될텐데 얘네 갑자기 왜 공격을 안해오지? 아니 왜 필요할 때는 그 공격을 안하고. 어, 이제 진짜 해주네.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아, 다행이로군요. 합비가 그나마 방어하기 좀 편한가? 아무래도 수호신을 따면 그 다음에 미리 공격을 좀 해가지고 통일 직전까지 그 만들어놔야겠어.
자, 일단 뭐 여포니까 전투에는 전혀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레벨도 높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이 방어전이 7번이었던가. 그래, 이젠 내가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처형은 하지 않겠어. 아유, 너네는 운이 좋구나. 뭔 연병소야, 여기도 그 성벽 하나 지어놔. 맨날 지금 공격당하고 있구만. 진짜 애들이 너무 거침없이 지금 공격을 해오는데? 한 군데 정도는 멸망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애들 진짜 너무 그 거침없이 계속 공격해온다. 미쳐가지고. 멸망을 시키려면 어디를 지금 먼저 멸망을 시키지? 이건 또 뭐야? 자, 어디 한 군데는 그냥 멸망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여기부터 그냥 없애버릴까? 여기부터 없애버려. 하나 정도 지금 없애버려. 없애버려야겠어. 지금 오죽하면 여포에게 지금 피로가 지금 쌓일 정도로. 애들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요. 저 힐링 라인이 아마 그 제가 그 힐링 라인으로 플레이할 때 그 아들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텐데. 누구하고 결혼해서 낳은 거였지? 어우, 진삼칠 램파하면서 그 생긴 자녀가 너무 많어.
자, 일단 여기 하나를 멸망시키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세력이 두 곳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마음 놓고, 네, 제가 하려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그, 대덕부터 지금 따야 되는데, 야, 얼마나 걸릴지 감도 안 온다. 원래 이게 그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플레이는 아닐 텐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왠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원래 보통 1회차 플레이당 그냥 생애 하나 정도만 따고 보통 끝일 텐데. 자, 유효 멸망. 야, 항복해라. 차라리 그냥 항복을 해라. 저게 항복이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방어전만 계속하고. 오, 전역 지원 드디어 떴어요. 야, 이거면 이제 그 인덕을 갖다가 열심히 올릴 수 있겠지. 뭐 이런 게 있어? 야, 드디어 떴다. 전역 지원. 드디어 인덕 천 이상. 자, 그리고 마침 또 방어전이 필요했는데 방어가 떴죠? 또 방어해주고. 이번이 이렇게 해서 그 방어전이 8번째인가? 한 2번 이제 남았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 잘하면 그 삼라만상도 가겠는데? 아니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왜 자꾸 이게 거점 내구도가 오느라 했더니 자꾸 뭐가 또 나오는군요. 뭐야, 무장 숫자 초과를 했다고? 야, 60명 언제 이렇게 가득 찼죠? 받다 보니까 또 금방 어이 금강불개 뭐야? 어 벌써 10번 했구나. 자 그럼 이제 성인 군자만 남았는데 어 성인 군자만 따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셀 수 있어. 마치 이게 거의 뭐 언더테일에서 네 학살 루트를 가다가 어찌어찌 지금 네 노멀 루트까지는 왔어요. 건설 어디 갔니?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성벽 지어놓고 뻑이면 되지. 자 어느새 인덕도 저기 스마일하고도 1. 이제는 정말 그 저녁 주요만 하면 될 거야. 왠지 동맹도 이게 인덕을 높여주니까 동맹을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네. 전역 지원!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황제는 못 되나? 아니 땅이 이 정도 먹었는데 그 황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아? 자 전 지역 행복. 오 진짜 떴네. 아 아직까지는 그냥 황제를 보호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좀 더 가야지. 뭐야 이게 응? 여기서 좀 더 가야지 이제 네 황제가 될 텐데. 드디어 3000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이제 9999까지 약 6000 정도. 그래도 저게 떴으면 네 금방 하겠죠. 아주 금방. 혹시 모르니까 성벽은 일단 여기저기 다 지어두고 못 쳐들어오게. 아이 뭐 쟨 계속 저기만 치네. 난 계속 지금 턴마다 이것만 돌리면 되네 이제. 이게 인덕치를 그래도 많이 주겠지? 자원을 이렇게나 많이 쓰는데 괜히 특수가 아닐 거 아니야. 야 어느새 지금 이 성인군자 땄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미 그 생애가 한번 지정이 되면 이게 안 바뀌는 건가?
천하태평, 운심월성 뭐 이런 거 다 땄고 대동단결 뭐 이런 거까지 지금 다 했는데 에이 뭐야 한번 이게 저기 넘어가면 그게 그 안 바뀌나봐? 지금 이 성인군자 했고 큰덕 했고 천하태평 했고 문신월성 이미 했겠고 금강불계 땄고 수호신도 분명히 내가 땄는데? 아 이럴수가 한번 그 악기나찰로 그게 찍혀버리면 바뀔 수가 없는 것인가 뭔가 슬프군요 네, 사람이 그 한 번 이미지가 그 찍히면 이거를 쉽게 바뀔 수가 없나봐.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빼먹었나? 성인군자 분명히 땄고 천하태평 운신월성 수호신 어디지? 수호신 오 분명히 다 했는데 금강불계 어딨어? 어, 금강불계 땄는데? 아, 네. 한번 그 황제가 된 뒤에라도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내 네, 지금이라도 그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해봤는데 바뀌지가 않는군요. 끝났구만. 그냥 여기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었으면 그 할 수 있는 게 이것보다 더 위에 티어를 따는 것 빼고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세상은 썩었어. 야,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 이때 동안 그 착한 척했던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군요. 그냥 싹 다 처형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죠. 하다못해 황제라도 좀 안되나? 안되나보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최후의 전투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군요 가자! 자, 뭐 최후의 전투라고 해봐야 땅이 하나밖에 안 남은 애들을 지금 대상으로 싸우는 거니까
그냥 겁나게 빠르게 밀리죠. 212년 1월, 여포군이 천하를 통일했다. 자, 어쨌거나 마지막은 네, 성인 군자로 깼으니 그냥 앞으로 그냥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정도로 이제 끝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처음으로 이제 거병하던 시절. 넌 대체 누구야, 그래서? 자, 그리고 초반에 이제 도적질을 하던 시절. 생각해보면 출발은 이렇게 도적으로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네, 황제. 천하를 통일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억은 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강해졌다,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군요. 저 클론들은 누구인가? 戦がないのはつまらんだ。まあいい。面倒はすべてお前たちに任せるぞ。思い通りになってようございました。人を従わせる術、得得なさいましたね。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여포는 네, 마지막에 가서 성인 군자까지 땄지만 그 전에 악행이 너무 심했던 바람에 결국 끝내 그의 기록은 악귀나찰로 끝났다고 합니다. 야, 특전 포인트 하나는 되게 많이 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 212년 1월 군주 여포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황제까지 뭐 보호했으니까 뭐 됐죠. 뭐 어쨌거나 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오늘 힐링 레인의 방송은 이만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